어서와요 라고 웃으면서 말해줍니다. 젊은이들이 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한국어를 배운 지 5년밖에 안 된 사카이 씨가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말했습니다.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 서툴지만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스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저는 한국어 공부세요. 이들은 지난 금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열린 한글 사랑의 밤 행사에 초대된 참석자들입니다. 원어민 영어 교사와 한국어 강좌 수강생,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로 한 번쯤은 한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The best part about Korea, I think, is the hospitality of everybody there. Everyone there is great. They're very friendly. It's all about service there, which is great. I've been to Korea one time. And I got to practice my Hangul. No one could understand me, but the people still were so warm and so nice and welcoming.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애정은 뜨거웠습니다. 행사 중 진행된 한국 관련 퀴즈 시간엔 어려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정답을 맞췄습니다. 한국에 매료돼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신디 진머 씨와 필립 씨의 토크 영어 교사 경험담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. 특히 검은고 악기에 대한 설명과 연주가 이어지자 참석자들 모두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습니다. 이외에도 서우 씨와 서민교 씨의 한국가요 열창이 이어지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. 한편 한글 사랑의 밤 행사는 참석자들 간에 한국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어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 토론토 총영사관 교육원이 마련했습니다.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.